실제 나이보다 불안감에 비친 모습이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게 고민인데. 진짜 바람난 가족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제 엄마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좋은 영화면은 뭔 상관이야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그냥 했어요. 근데 바람난 가족 할 때 제가 20대였어요. 촬영할 때. 아, 바람난 가족 20대에 촬영하신 거예요? 20대에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태규 씨랑 그 파격적인 뭐 농염한 그 연기부터 해서 그죠? 농염 단어 좋은데요? 예. 20대 나이로 믿기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봉태규 씨가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문소리 씨의 이미지는 무섭다, 강렬하다, 그러니까 걔가 너무 세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이미지에 걔가 일조한 바도 있어. 봉태규 씨가? 아니 이제 그...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일단 다 하고 안 되면 편집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배드 씬. 예.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나 이거? 진짜 내가. 우리가 어렵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태규 씨랑 그거 찍는데 태규 씨가 이제 자기가 모니터 확인했더니 자기가 밑에 가만히 송장처럼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예. 자기가 어떤 액션을 해보려고 두 번째 테이크 갔을 때 손을 이렇게 약간 올리려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갑자기 울다가 울다가 갑자기 걔를 딱 쳐다보더래요. 나는 손 올리지 말라고 쳐다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정상 감정으로 쳐다본 건데 태규는 아니 이 여자가 내가 어떻게 하려는 걸 알고 바로 날 째려봤구나.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송장처럼 가만히 저는 위에서 막 연기하고 태규는 계속 가만히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자기를 주저했다고. 나는 부끄러워서 그것도 옷도 벗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이렇게 친근하게 나누겠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냥 난로 앞에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난로 불빛이 또 빨갛잖아. 근데 붉은 조명이야. 난로만 쳐다보고 있더래. 근데 봉태규가 보기에는 아, 저 여자 무섭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태규가. 아니, 근데 어디 방송 나가서 맨날 내가 무섭다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전화해서 반말하고. 사실 그 배드신 할 때도 우리가 모르는 분야니까 미리 사전에 리허설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충의 리허설은 해요. 아. 근데 그런 부분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한 콘티, 뭐 정확한 디렉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씬이에요. 예.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옷 입고 지내는데 혼자 벗고 있다는 거는 제정신에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약한 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디렉팅과 정확한 콘티를 서로 합의를 하고 그대로 해주는 게 예의에 맞게 해주는 게 그 사람 영혼에 가장 상처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의외인 게 문소리 씨만큼은 수치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왜? 진정한 연기자라는 명목하에 당당했을 것이다. 수치심이라는 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에요. 부끄러움. 예. 근데 그 부끄러운 감정을 이기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극한의 정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극한의 정신력을 극복하세요? 내가 살면서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옷 갈아입을 때 옷 벗고 씻을 때 옷 벗잖아요. 그럴 때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면 상대방은 10배로 더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100% 당당하면 그 사람도 아 뭐 그 공간은 벗어도 되는 공간이라고 다 합의가 되면은 아 괜찮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런 씬이 있으면 사진에 미리 뭐 이를테면 좀 몸매 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 몸매 유지를 안 하고 싶어도 네.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밥이 안 맥혀요. 이제 그런 씬 앞두고 있으면요. 물도 안 맥히고 밥도 안 맥히고.